안녕하세요. 한폭의 담화내는 산수화의 민병문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붓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화에 있어서 그 붓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붓의 그 선택에 따라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붓도 이렇게 화방이나 필방에 가면 산수화 붓을 선택해 이렇게 사는데요. 꼭 산수화 붓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한 뭐 다른 붓도 이렇게 써봄으로써 그렇게 붓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붓에는 그렇게 보통 4, 5호 정도 되는 붓이 적당하고요. 또한 붓의 털이 너무 강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강하면 붓을 피를 쓸때 이렇게 잘 휘어지고 할때 너무 강하면 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 그필 모양을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붓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5호서부터 1호까지. 그래서 뭐 작은, 조그마한 붓을 세필붓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작은 것은 이렇게 사람이나 선을 작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붓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여름에 장마철에 아주 그림을 많이, 아주 많은 시간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리고 빨아서 두어도 저녁에 자고 나면 그때까지 이렇게 마르지 않습니다. 붓이. 그래서 그 기간이 한달 정도 지나면 붓이 그냥 이렇게 뭉텅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철이나 습할 때는 붓 관리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그날 쓰고 나서 이렇게 빨아가지고 깨끗이 화선지에다 물기를 꽉 짜는 것이죠. 이렇게 꽉 짜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걸어 두면 되는 것이죠. 해서 처음에 붓을 사면 이렇게 딱딱 풀로 이렇게 뭉쳐서 굳혀놨는데요. 그것을 물에 풀어가지고 한참 동안 놔두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털이 많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그 빠지고 나면 괜찮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붓을 사용할 때, 그 붓의 크기라든가 붓의 모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붓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필치라든가 그런 것을 할때 붓을 깨끗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붓을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접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붓을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 그 모양에 따라서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고, 나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필붓과 굵은 붓을 사용할 때 보통 산수화 작가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붓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잘못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한데 너무 붓이 작으면 그 필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큰 붓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해서 이렇게 붓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뭉텅 빠질 때는 그산 필방에 가서 다시 이렇게 붓을 붙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산지 얼마 안된 것은 다 고쳐주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을 많이 써서 이렇게 조금씩 빠질 때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꽉꽉 이렇게 요 부분을 묶어서 쓰기도 하고요. 또한 강력 그 접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쓰다가 이렇게 오래 쓴 붓이라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두어야 됩니다. 그 몽탕 짧게 된 붓도 이렇게 그림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한 붓도 버리지 말고 뒀다가 꼭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붓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